여기는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뭐두개다 역하고 거리는 비슷할 것 같은데 걸어서 10분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. 물론 이제 만약에 내가 남부순환도로 버스를 타도 된다 하면 버스 정류장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. 그리고 보다시피 요 창문을 보면 연식이 느껴지죠. 건물 자체 연식은 오래된 집이지만 지금 내부 이런 붙박이로 싹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아요. 현재 벽이나 이런 옵션 이런 것들은 붙박이장은 다새 거고요. 옵션은 다 있습니다. 가격이 현재 500에 여기가 40이면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역에서 한 8분 안쪽, 10분 안쪽으로 500에 40으로는 있어요. 물론 이렇게 리모델링 돼 있진 않지만. 근데 지금 현재 500에 35만원으로 하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500에 35의 지상층이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2m 70 나오고요. 여기 에어컨 있는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50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직 이 코팅지를 떼지도 않았어요. 아직 이거 코팅지를 떼지도 않았고, 일단 여기가 관리비가 얼마였지? 관리비가 사무실에 적어놨네. 관리비가 한 10만 원에 올 포함 아마 그럴 거예요. 10만 원? 9만 원, 10만 원에 올 포함일 겁니다. 그래서 지상층이 500에 35로서는 나쁘지 않다. 만약에 이게 여기서 좀더 가까웠다면 아주 괜찮은 집이 됐겠지만, 그리고 500에 40이었으면 굳이 여기까지 저는 잘안올것 같은데, 그래도 500에 35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인덕션 2구로 새로 바꾸셨고, 나머지 방 일단은 아직 청소는 지금 리모델링 하고 청소는 아직 안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크기나 뭐 위치 이런 거를 감안하시면, 저는 여기는 남부순환도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면 저는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.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이더라도 반지하는 때려죽여도 안 된다. 나는 무조건 지상층을 얻어야 된다. 그러면서 싸야 된다. 이런 분들한테 추천할 것 같아요. 물론 시기에 따라서 좀더 역에서 가까운 집이 500에 35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, 아마 여기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쫙돼 있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. 냉장고 크기가 조금 더큰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냉장고 현재는 좀 작은 건데 큰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